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대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왕으로 7년을 다스렸을 때 남유다에서는 요아스가 왕으로 오릅니다. 요아스는 왕이 되었을 때 7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지만 왕이 되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절 말씀에 요아스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12장에 등장하는 7살의 왕이 된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2절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일을 실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아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 하게 행하였던 일에 대하여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요아스의 지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이 보수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건축한 지 10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지나자 손볼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에 들여진 모든 헌금들과 수입들을 성전을 보수하는 데 사용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죠. 제사장들이 요아스의 명령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요아스가 왕이 된지 23년, 나이로 계산하면 대략 30세가 되던 해에도 성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몫을 먼저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기부를 받거나 성전 헌금에 대한 권한을 직접 행하는 성전 보수를 주도적으로 이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정리하고 보수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요아스는 유다 백성들의 종교적인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아스의 노력과는 달리 그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나이가 들고 생명이 다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요아스의 행적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는 2절 말씀에 이어지는 3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2절 말씀에 이어서 3절 말씀에는 그러나 요아스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당이라는 말은 본래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산당이라는 것은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 행하였던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인 흔적들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제단의 역할을 했던 산당에서 바알이나 아세라 등의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자신의 삶의 처소에서 더 가깝게 자리하고 있었던 산당을 찾아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곳곳에 자리하고 있던 이 산당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던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의 형상이 자리하고 있던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우상의 형상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이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백성들 중에는 여전히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열왕기하 12장뿐만 아니라 역대하 24장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24장 말씀을 참고하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는 유다의 방백들, 즉 유다의 여러 지도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더 기울이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전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요아스 왕은 어린 나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정진하였습니다. 그때에는 어린 나이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아스에게 인간의 연약함이나 무능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경험이 한 해, 두해 쌓이고 권력의 노하우가 쌓이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지만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사람들의 뜻을 더욱 살피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붙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아스는 결국 타락한 왕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헌신을 다하기도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산당을 그대로 두었고 타락한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타협하며 적당히 안정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 자신도 우상 숭배를 하였고 부하들을 시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던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요아스는 어느 날 아람 군대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뒤에 자신의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부터 벗어난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누릴 수 있는 거룩함이나 평안함이나 안정은 거짓된 것임을, 그러한 평안이 없음을 분명하게 요아스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평안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안락함에 타협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힘과 능력과 지혜임을 깨달아 알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